진격의 진경 시간입니다. 이분을 보기 위해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팀장님에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겠죠.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8월 중반쯤 제가 반 농담이었어요. 200% 누적 수익률 가죠? 이랬는데 가뿐하게 넘겨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220%로 8월을 마무리했었고요.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로라 어제 장중에 수익 실현 처리하셨고 인지 디스플레이 신규 매수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낮지 않아서 인지 디스플레이 이제 포트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편입 실패로 됐고요. 헝션그룹, HLB 생명과학은 가격 소폭 조정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개별 종목들 리뷰 좀 들어볼게요. 헝션그룹 포트 수익이 지금 10% 정도인데요. 이걸로 만족 못하시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헝션그룹으로 저는 또 다시 높은 수익률을 좀 노리기 위해서 현재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션그룹 월봉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의 흐름 좀 보시면은 이미 5월선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자, 이렇게 5월선을 좀 돌파하면서 이제부터는 20월선을 좀 도달하는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익 났다고 함부로 좀 제외를 하게 되면은 그 더 이상의 수익을 놓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헝션그룹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를 좀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 부근 라인까지 충분히 도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의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주가가 올랐을 때 거래량이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60주선을 좀 올라타면서 다음 매물대까지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헝션그룹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미중 무역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미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앞으로 좀 미중 간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소식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호재가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헝션그룹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나는 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액트로가요. 생각보다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출발할까요, 액트로? 네, 액트로의 경우는 올해 실적 기대주라고 제가 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액트로의 경우는 차분히 기다리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한 차례 오른 뒤에 지금 소폭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이 좀 확실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액트로의 경우는 물론 기술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지만은 갤럭시 신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호재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재 거래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올라지면은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해서 그 호재 거래가 터졌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하나의 또 주식 투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액트로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은 지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액트로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충분히 5월선을 좀 지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난달 거래량이 일단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액트로의 경우는 지금 기다리셔서 오히려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액트로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유해서 충분히 수익을 노리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액트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래량 지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주셨었는데요. 김진경 팀장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서 나는 끌고 가겠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오로라는 어제부로 수익 실현이 됐어요. 수익이 한 2% 정도,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지금 6% 수익으로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두 종목 묶어서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로라의 경우는 제가 어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물론 오로라 안 좋아서 포트에서 제외를 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호재거리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로라 지금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포트에서 제외를 했던 이유는 또 새로운 종목으로 좋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포트폴리오 살짝 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로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HLB 생명과학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히려 이제부터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은 HLB의 기업 설명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60일선을 서서히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닥권에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전권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누리고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8,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HLB가 충분히 상승을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HLB 생명과학의 키 맞추기 흐름에 좀 들어간 상황인데요. HLB가 지금 제약주 안에서도 오히려 대장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HLB 생명과학이 다시금 충분히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도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의 홍성그룹과 액트로, HLB 생명과학 세 종목이 남게 되는 거고요. 오로라 수익 실현됐고 인지디스플레이는 편입 실패입니다.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 포트에 어떤 종목이 들어오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HLB로 수익 정확하게 막 말씀 주셔가지고 수익 챙겼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오늘 진격의 종목, 신규 편입 종목은 조화제약 되겠습니다. 아, 조화제약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 쪽 종목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 종목은 요즘에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야 되거든요. 조화제약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독 제약주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약주의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업종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드는 이유 여기서 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약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상반기 동안 좀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약주를 동반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약주들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유가 없이 부디기 때문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을 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직전에 진입을 해야 오히려 좀 최저가에 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이제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제부터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제약의 일봉의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이었는데요. 이 8월 20일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60일선 좀 도달을 하기 위한 흐름이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자, 8월 21일에 급등을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좀 양봉 매집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양봉 매집형 흐름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금 큰 폭으로 좀 추세를 돌리기 위한 형성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관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화제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대형 제약바이오주로 좀 많이 움직여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조화제약 동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생법이 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 최초 이종장기 치료에 관해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또 작용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일봉 보시면 20일선이 아래로 깔리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부터 정배열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보면서 그동안 좀 넓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좀 고점대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해야 또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화제약은 지금이 충분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폭락 후에 이제부터 반등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차례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제부터 반등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주선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바닥권을 좀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매집을 하는 만큼 조화제약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3,700원에서 제가 3,850원 사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율은 3,630원, 목표가는 4,085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격 라인까지 상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2018년도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던 것을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납을 해왔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8월 중후반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조화제약으로 짧게 우리 수익을 확보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짧게라는 말을 써주셨으니까 여러분 가격 라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요거 잘 점검하셔서 대응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조화제약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열어볼까요? 네, 네 종목입니다. 홍시연그룹, 맥트로, HLB생명과학, 조화제약까지 해서 현재 누적 수익률 229%. 과연 9월에는 몇 퍼센트 정도 저희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진격의 진경 시간이었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